자, 안녕하세요. 백한영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아이템 리뷰입니다. 요번에 나온 신템인데 이 템이 얻을 수 있는 방식에 비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해의 소문이라는 리스본의 퀘스트가 있어요. 요번에 새로 생긴 이제 사그레스 퀘스트인데 그냥 대화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입니다. 자, 항해의 소문. 자, 사그레스에서 할 수 있는 항해 소문이 아니네. 자, 뭐였지? 학교의 소문이네. 학교의 소문이라는 퀘스트인데 그 퀘스트를 깨고 조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유년 시절 친구라는 대화만 하면 되고 동선도 굉장히 간단한 리스본 포르투, 리스본 파루, 리스본 사그레스.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그 바가의 의상인데 이게 왜 좋으냐? 자, 이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받습니다. 자, 받은 거에서 또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자, 바가의 가운, 바가의 드레스. 전 역해니까 바가의 드레스를 얻어야겠죠. 자, 바가의 드레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 바가의 머리 장식. 자, 바가의 모자, 바가의 코르넷. 자, 코르넷을 받겠습니다. 자, 이게 왜 좋으냐? 잘 봐요. 자, 바가의 드레스입니다. 천문학 2랭크, 지리학 2랭크, 인식 2랭크입니다. 와우. 일단 천문학 2랭크라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지리학 2랭크까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심지어 인식까지 2랭크가 붙어있는데 무려 퀘스트 아이템입니다. 와우. 자, 한번 뚝배기 볼게요. 자, 코르넷입니다. 바가의 코르넷. 일단 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고고학 2랭크, 종교학 2랭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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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성능이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성능이 반쯤 정신줄 놨습니다. 와우. 세상에 천문 2, 지리 2, 인식 2짜리 부스터가 어딨어? 종교학 2, 고고학 2 부스터가 어딨어?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이벤트, 정확히 얘기하면은 에피소드 퀘스트죠. 에피소드 퀘스트 깨시고 얻으시면 됩니다. 아, 룩이요. 룩 성능은 개인적으로 얘가 더 좋아. 나는 난 고고학 종교학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인식 2도 무시할 수 없어. 근데 뷰는 네, 이게 더 이쁩니다. 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망토 심지어 펄럭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한번 아이템 리뷰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